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3월 6일 월요일 지금 병원 진료를 마치고 왔습니다. 17차 장기요법으로 과배란 중에 있고요. 오늘이 과배란 6일차예요. 아침에 이제 남편 이제 서명을 받아야 돼서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병원이 다른 건다 마음에 드는데 딱한 가지 불편한 게 그동안 다녔던 곳은 이제 남편 동의서를 서류를 주면 제가 집에 가서 남편한테 사인을 받아서 이제 병원을 가서 남편하고는 이제 채친 날만 같이 가고 이제 사실 코차수가 되다 보니까 이식 날도 면역 낮추는 주사를 맞다 보니까 장시간 막 4~5시간씩 기다릴 때도 있어서 요즘은 사실 이식하는 날도 제가 직접 운전하고 그냥 혼자 가요. 병원도 뭐 30~40분이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왕복해봤자 뭐 얼마 안 되거든요. 가는데 한 30~40분, 오는데 30~40분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내에요. 막혀도. 그래서 남편이 한 번만 가도 될 일을 이 병원은 직접 전자서명을 해야 되니까 직접 와야 되는 거예요. 채취 전에. 근데 채취 당일날 하면 안 돼요라고 하면 무조건 채취 전날까지는 무조건 서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번거롭긴 해요. 왜냐면 이제 남편이 프리로 일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직장 출근을 하면서 투잡으로 일하니까 아침에 원래 출근을 해야 되는데 뭐 반차 쓰고라도 이렇게 병원 가갖고 사인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 일찍 남편이랑 병원 가서 먼저 사인을 남편 사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근처에 이제 병원 근처에 보기에는 되게 맛없어 보이는 돈가스 집이 하나 있어요. 뭐 매콤 돈가스 이런 거 파는 데인데 냉면이랑 진짜 보기에는 되게 인테리어도 이상하고 되게 맛없어 보이는데 직접 거기서 만드는 돈가스인가 봐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근데 그 근처에 딱히 먹을 데가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아니면 무슨 매기 매운탕 이런 거라서 아침부터 뭐 매기 매운탕 이런 거 먹긴 좀 그래서. 종종 사무실 나갈 시간이 애매하거나 밥 먹을 시간이 없으면 병원 근처에서 먹는데 사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라 조금 매일 먹기는 그런데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이제 병원 와서 남편 사인 먼저 하고 저도 이제 서류도 뭐 6개월에 한 번이었나 3개월에 한 번이었나 그 혼인관계 증명서랑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제출해놓고 근처에서 돈가스 먹고 한 30~40분 걸렸어요. 그래서 한 10시 40분에 이제 돈가스 먹고 제가 접수했어요. 11시 진료거든요. 그래서 한 10시 40분에 접수하니까 또 금방 또제 순서더라고요. 앞에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약은 한 11시였는데 또 11시 전에 진료가 끝났어요. 항상 이 병원은 저랑 뭐가 다리가 잘 맞는 게이 병원은 너무 좋은 게 이상하게 제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가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대기를 1시간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1시간이 뭐야, 30분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왜냐면 저는 항상 시간을 쫓겨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2시간, 3시간씩 기다리다 보면, 막, 나도 모르게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시간을 진짜 쪼개서, 진짜 분단위까지도 알차게 쓰는 사람인데, 무의미하게 병원에서 2시간, 3시간 기다리면 진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병원이 아무리 좋아도 대기 시간이 막 처음 1, 2, 3차 했던 병원처럼 막 4시간씩 기다려야 되면, 아, 그 스트레스 때문에 뭐가 될 일도 안될것 같은 느낌인 거 알죠? 그래서 일단은 뭐, 난임병원은 기본 한두 시간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가긴 하는데, 한 번도 한두 시간 기다려본 적이 없고, 일단은 오늘도 진료를 아주 바쁘게, 아주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처방은 똑같습니다. 바이오 지니나에 하루 두번 먹으면 되고 이노폴릭 두 개씩 계속 먹으면 되고 그리고 주사는 레코벨 12씩 그다음에 그 IVFMHP 멀티도즈 150씩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는 600짜리를 이제 맞고 남은 게300 남았는데 그걸로 이틀 나눠서 맞고 남은 이틀은 75짜리 두 개를 섞어서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에 가루약 두 개를 섞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방 받아온 거는 75짜리 4개. 근데 이틀분 처방 받았고, 레코벨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다 썼어요. 써서 새로 받았어요. 72짜리. 6번 맞을 수 있는 거. 근데 6번을 다 맞고 오는 게 아니라, 4번만 맞고, 금요일 나와서 그 초음파를 보고 주사를 맞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더디게 자란다. 항상 저는 더디게 자라요. 저번에 장기할 때도 더디게 자랐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채취일이 많이 늦어졌는데, 이번에도 더디게 자라는 것 같고, 아직, 채취할 준비는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난포는 양쪽 합쳐서, 오른쪽에 몇 개, 왼쪽에 몇 개, 이렇게는 안 알려주시고, 양쪽 합쳐서 세 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 개가 보이는데, 아직은 좀 작은가 봐요. 그래서 다음 초음파를 보고, 채취, 일이 대략 나올 것 같다. 근데 지금 예상하는 거는 금요일날 초음파를 보면 바로 토요일날 채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사이즈로 봐서는 아마 빠르면 월요일, 늦으면 화요일, 13, 14일 중에 채취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 근데 이왕이면 저는 13일날 채취했으면 좋겠는데. 아, 왜냐면 뭐 어디서 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왕이면 뭐 좋다는 날 이식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월요일날 채취를 하면 딱 좋은데, 3월 13일날 그리고 3월 16일날 이식하면 진짜 베스트인데, 또 뭐 늦게 자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은 난포가 3개밖에 안 보이고, 뭐 항상 저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많으면 4개, 적으면 3개. 근데 이게 또 3개가 끝까지 채취가 잘 돼서 수정이 될지도 모르겠고, 항상 매번 불안한 상황이죠, 저는. 개수가 작으니까. 아, 진짜 개수가 딱 6개만 돼도 뭔가 안심되는데, 막 3개, 4개 이러면, 아, 수정 딱 하나 되면 항상 마음이 너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 이러다 공난포 나오진 않겠지, 막 이런 불안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라도 저는 감사한데, 그 하나라도 안 될까봐 항상 개수가 적으면 딱 채취하는 날까지, 수정되는 날까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일단 그래서 오늘은 별건 없었어요. 남편이랑 돈가스 먹고 헤어지고, 남편은 회사를 가고, 저는 초음파 보고 진료 보고 주사 처방 받고 주사 맞고, 오늘 거는 집에서 안 맞고 왔거든요. 초음파 보고 맞으라고 해서. 근데 약 처방이 바뀐 건 아니고 그대로 멀티도즈 150에 레코벨 12, 그리고 이제 먹는 영양제들, 그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금요일 날 4일 주사를 맞고, 금요일 날 초음파 보고 주사 이제 맞으라고 했거든요. 별거 없습니다, 오늘은. 아, 난포가 근데 사실 소파 수술하고 나서 처음 지금 과배를 하는 거라 아예 안 보일까봐 그것도 좀 무서웠는데, 다행히도 3개라도 보인다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한시름 났는데, 아, 이왕이면 대여섯 개까지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4개 보이던 게 이제 항상 3개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게 또 안타깝네요. 자, 뭔가 나이가 들수록 조바심이 생기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진정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병원비는, 제가 아시다시피 차수가 다 끝나가지고 자비 부담이에요. 그래서 진료비 같은 거, 초음파 같은 거, 공단에서 조금 지원되는 거 빼고 약값이나 뭐 이런 거 다 이제 잡인데, 진료비 총액이 459,952원이고, 이제 공단 부담금을 빼면 436,750원이에요. 와, 저번에는 한, 뭐 약값, 뭐 진료비 다 합치니까 거의 67만 얼마? 거의 68만 원 돈 나왔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한 43만 원 돈. 그러니까 저번 거랑 이번 거 합치면 한 120가량, 120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번에는 링거 처방도 있었어요, 아르기닌도. 아무튼 120만 원 가량 현재 소요된 것 같습니다. 아, 좀 진짜 후덜덜하네요. 근데 이게 120이 만약에 지원금이 나왔으면, 딱 110까지 지원되면 얼마 안 쓰는 건데, 지금 지원이 하나도 안 되니까, 벌써 지금 아직 채취도 안 했는데 120이면 채취비까지 하면 무조건 300은 넘을 것 같은데, 그나마 저 다니는 병원에서 이제 건보 차수 끝나신 분들 채취비하고 20비를 30% 할인해 준다고 해서, 그거에서 조금 그냥 기대를 해봅니다, 그나마. 그래서 아무튼 이번 차수는
금전적으로 참 많이 부담이 되는 차수인데 수정이 제발 두 개 이상 되기를, 아니 채취가 좀 잘 돼서 수정이 성숙남자가 나와서 수정이 두 개 이상은 꼭 되기를 바라봅니다. 너무 긴장되는 순간인데. 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소파 수술 한 후로 처음 이제 진행하는 거라 제 상태가 어떨지를 모르니까 기대 반 걱정 반 이런 상태입니다. 뭐 항상 뭐 차수할 때마다 걱정은 항상 됐었죠. 주말에 너무 바빴어요. 이번에는 과배란 하면서 뭐 내가 힘든지 피곤은 해요. 뭐 힘든지도 모르게 막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거예요. 그 SBS 의료특선 다큐멘터리 찍느라고 이틀간 촬영을 했거든요. 금, 토. 그래서 총 합쳐서 대략 7시간 정도 촬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이란 게 사실 7시간 촬영을 해도 나가는 부분이 진짜 10분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편집되고 뭐 잘라내고 하면. 그래서 어떻게 방송이 나갔을지 모르겠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이미 방송이 나갔으려나? 그 의료특선 다큐가 3월 19일 방송이거든요. 일요일 아침 7시 40분. 그래서 이게 이 영상이 일요특선 나가기 전에 올라갈지 일요특선 나가고 나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 주말은 일요특선 금토 촬영하느라고 바빴고 또 어저께는 또 해독주스를 제가 아침마다 먹잖아요. 근데 해독주스 재료를 데쳐가지고 소분해서 얼려놓고 그날그날 이제 사과랑 바나나 넣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식을 앞두고 있으면 이식하고 나서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사실 이거 해독주스 재료 준비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완전 정성이 반이에요. 물론 이제 야채 먹고 비타민 섭취한다고 치지만 이게 정성이 반인데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식하고 나서는 진짜 하기가 조금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어저께 많이 만들어야지 했는데 44번 만들었어. 하루에 한 봉 정도 갈아가지고 세 식구가 나눠 먹는데 세 잔으로 만들어서 먹는데 어제는 무슨 업소처럼 44봉을 만들어놨습니다. 혹시라도 착상이 돼서 임신 유지가 되면 또 초기에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거의 반 분량을 만드느라고 몸살이 날 것 같아요. 진짜 아 정말 이렇게까지 몸에 좋다는 걸 신경 써서 먹고 있는데 아 물론 그날그날 데쳐서 먹으면 좋죠. 근데 어떻게 그 해독주스를 그날그날 데쳐서 먹겠어요. 소분해서 냉동해놓고 이제 해동해서 갈아서 먹는 걸로 먹고 있는데 안 먹는 것보단 낫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위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예전에 위염이나 위경련, 뭐 위궤양 이런 걸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해독주스에 양배추가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해독주스 먹음으로 되게 속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뭐 체하거나 뭐 위에 관련된 질환이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심해서 병원을 자주 다녔는데 해독주스 먹고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난임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이제 위장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속이 편해져서 몇 년째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화장실도 잘 가는 편이고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독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시합 뛸 때 얼굴 트러블이 막 났는데 해독주스를 한 일주일 정도 먹고 나니까 트러블이 가라앉더라고요. 피부과 가도 안 났던 게. 그래서 뭔가 몸에 그래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냥 이제 추측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말 내 해독주스하고 촬영하느라고 너무 바빴고 아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5월에 그 난임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KBS 다큐온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3, 4월에 촬영하나 봐요. 그래서 5월에 방송이 나가나 봐요. 그래서 그 프로를 촬영하기로 해서 언제 촬영할지 일정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일단 뭐 난임에 관련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면 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난임의 심각성을 여러 사람이 알아야지 사실 뭐 지원이나 정책이 좀 도와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엊그저께도 촬영하는데 뭐 어제도
엊그저께도 촬영하는데 PD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임이신 분들이 잘 이제 인터뷰를 응해주지 않는다. 섭외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이 난임인 거를 좀 밝히는 걸 꺼려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이크라든가 그런 식으로 출연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출연 자체를 조금 거부 반응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어차피 지금 유튜브에 다 까발려져가지고 저 난임인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뭐 이제 와서 감춘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어서 뭔가 난임이신 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야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방송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난임에 관련된 방송에 출연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예전에 이제 뭐 방송 일을 좀 하기도 했었고 뭐 아침 방송 다이어트 관련된 프로들은 많이 해봤는데 이런 난임 관련된 방송을 제가 찍게 될 거라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